김지혜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지혜입니다.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. 비는 그쳤는데 날씨가 상당히 쌀쌀해졌습니다. 가을은 건너뛰고 벌써 초겨울 날씨인 것 같습니다.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진다고 하니까 제 걱정은 딱 하나입니다. 우리 돌직구쇼 시청자 가족 여러분 건강 안 걸리게 따뜻하게 입으시고 몸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조국 장관과 관련돼서 조국 장관의 일가가 이른바 와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특히 조 장관의 동생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허리 뒤꿈 수술을 받아야 한다, 영장심사를 미뤄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야당에서는 지금 뭐 하는 거냐, 침대 축구하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. 잠시 후에 들어보시죠.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.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. 잠깐만요.